네, 오늘의 1등 차트에는 건강검진이라는 주제하에 우리 빅머니 3인방이 네. 어떠한 건강의 적신호를 가지고 있나 찾아봤습니다. 정말 뭐, 까발려 주는군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네. 누구든지 뭐다 건강하고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시죠. 1위부터 3위입니다. 이게 많이 발병되는 순이에요. 그래서 1위가 갑상선 질환이고 2위가 고지혈증, 3위가 만성피로인데요. 1위는 갑상선 질환입니다. 갑상선 자, 질환이세요? 그래요. 누구의 저는 없는데 와이프 병명일까요? 얘기일까요? 왜 이러죠? 근데 뭐 혹시? 저 건강한 남자라니까요. 왜 이러세요? 아닌데. 그러면. 그쵸. 예, 본인 얘기네, 지금 네. 보니까. 그 갑상선이라는 게 너무나 흔한 질병이다 보니까 여기서 네. 가장 젊은 제가 갑상선이 그래도 이제 조금 있지 네. 않나라는 이제 조금 좀 혹이 있대요. 아, 근데 네. 이제 이것을 바로 떼어낼 필요는 없고 1년 정도 더 두고 보면 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갑상선 질환은 20, 30대 젊은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최고 10배 가까이 되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 여성암 1위가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근데 사실 워낙 흔한 병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에는 이제 건강 관련 보험들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알기엔 갑상선암이나 피부암 같은 경우는 아주 보상 금액이 맞아요. 적거나 보상 아예 안 된다 적지도 그런 않고 경우 뭐 이런 있어요.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아,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여자 연예인들도 그 이제 커밍아웃을 하더라고요. 변정수 씨도 얼마 전에 뭐 수술을 했다라고 하고 또 엄정화 씨가 뒤늦게 갑상선암 투병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요. 주얼리 출신의 연기자 박정아 씨도 갑상선암 수술했는데 그게 30대 초반에 30대 초에, 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리고 슈퍼모델 출신 가수 한영 씨도 얼마 전에 갑상선암 다 젊은 여성들이 이런 용기 있는 고백을 보고 많은 팬들이 응원도 뜨겁게 해줬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사실 한 가지 정보 말씀드리면 우리 그 해림 앵커가 걸리신 병이 미인병이에요. 미인병. 연예인들만 걸리는 오, 이 약한 그래요. 소병. 이게 뭐라고 하냐면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하는 건데 네. 보통 항진증이 어떻게 되냐면 체중이 좀 줄고요. 좀 말라요. 좀 네. 열이 많아지고 그래서 좀 더위를 좀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눈은 살짝 튀어나니까 눈이 좀 커져 커 보이겠죠? 네. 그래서 좀 미인병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 몸매 좋으신 분들이 네. 사실은 뭐 이렇게 병이었던 거죠. 근데 네. 또 반대의 병이 있어요. 저하증이라고. 항진증이 있고 저하증이 있는데. 항진증은 호르몬이 많은 거고 그렇죠. 저하증은 호르몬이 너무 적은 네. 거고 그래서 그런 저 거죠. 의사분한테 한번 그 문의를 해봤더니 저하증 같은 게 어떠냐면 오히려 체중이 많이 늘고요. 추위를 못 견디고 참 으슬으슬함을 많이 느끼고 네. 그 위장장애나 피부에 좀 건조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네. 나타난대요. 그러다 보니까 미인들은 좀 항진증. 그럼 반대에는 뭐죠?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좀 이런 증상 있으시면 한번 병원에 한번 가서 꼭 검사 한번 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와이프도 사실 갑상선에 이런 혹이 나서 예전에 제거 수술 받은 적이 아, 있어요.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정말 갑상선에 좀 부작용이 혹시 아닌가 싶은 게 갑상선 병 걸리면 성질이 좀 더러워지나 봐요. 이거 지금 나중에 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얘기를. 아, 그게 아니라, 아, 좀 예민해지신다고 해서, 아, 성격이 예민해진다고. 약간 예. 예민해져요. 아, 그러니까 아, 더럽다는 게 저한테 뭐라고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네. 돼요. 저요? 네, 저 아까 어쨌든 뭐라고 그러지 그러시잖아요. 마세요. 네, 오늘 네, 더러운 게 그도 아니라 예민해진다. 예민해진다. 네, 이 점. 화나고 예민해지면 갑상선을 의심해 볼수 네.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2위가 고지혈증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 아버님이 걸리신 것도 같은데, 아, 그럼 그래요? 이규찬 기자는 왠지 아닐 것도 같고, 제또 아버님이면, 네. 여기 아버님 나이대가. 아니, 자꾸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데요. 사실 고지혈증, 네. 저는 사실 한 15년째 친구로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아, 친구요? 왜냐면, 15년째, 아, 보면, 이규찬 기자도 솔직히 얘기하세요. 고지혈증은요. 대한민국 직장생활 한 10년 넘으면 다 있어요. 아마 남편분도 있을 테니까 아, 이건 대략 거의 동반자로서 같이 예. 요즘 하셨군요. 광고에 나오는 그 지방이 항상 붙어 다니는 그 지방이가 안에 있는 아,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계속 꾸준하게 먹고 있고요. 사실 그 이게 왜 무섭냐면 이게 정말 자꾸 안 좋아지면 심혈관 질환 쪽으로 가서 이게 난 지나치면 이제 요즘 스턴트 시술 같은 거 그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게 이제 엮여 있는데 사실 저희 그 친한 형님이 제 담당 의사 그 선생님인데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 좋은데 어떻게 이제 고치냐 그랬더니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딱 하나요. 살을 빼라.
살만 빼면 모든 것이 해결된 건데 네. 된다. 사실 그 형님도 요즘 나이가 들어서 아니, 배가 살 빼는 거 누구나 원하는데 그게 네. 잘 안 되니까 그런 사실, 거 아니겠어요? 네, 사실 근데 제가 이것도 하면서 어저께 그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꼭 방송에서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입장에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요즘 청소년들이에요. 우리나라 6명 중에 한 명이 이미 고지혈증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병인데도 불구하고 네. 어린아이들이 그게 아마 패스트푸드 많이 먹고요. 네. 피자 같은 걸 좋아하고 이런 걸 많이 드신 먹게 하니까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특히 고지혈증은 가족력,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이런 때 이제 연세가 있으신거나 고지혈증이 그러면 꼭 자제분들 미리 어렸을 때부터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네. 꼭 좀 전해달라고 하고 방송에서. 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게 이게 고지혈증이 퍼져서 비만, 심장질환, 당뇨, 간 기능 저하 다 이렇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죠. 제가 뭐 그것까지 간 기능까지는 제가 의사가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듣고 노력하고 들어요. 계시죠? 살을 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때도 그래서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20년 전에 다이어트는 남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그 의견을 주실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3위가 이건 뭐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네. 네. 직업의 특성상 네. 뭐 기자라는 네.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닌가. 네. 사실 모든 직장인의 만성질환 1위가요. 바로 만성피로증후군이고요. 그렇죠. 네. 사실 주 원인이 과도한 업무량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OECD 국가 중 유난히 일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직장인들 조사를 해봤어요.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냐 했더니 여러 가지 나왔는데 통풍이 잘 안 되는 건조한 사무실. 맞아요. 요즘 그렇죠. 또 유리로 지으니까 또 네. 창문도 없죠. 그리고 업무 중 휴식을 못하는 문화. 예. 그 잦은 야근, 상사와의 네. 트러블, 이 모든 게 나의 그 스트레스 원인이 되고 네, 네. 결국 이것이 직장인들의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은 바깥에서 피니까 바깥 공기를 했지만 이웃청이자 담배 안 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갈 일도 없잖아요. 담배 안 피니까 어디 나갈 핑계도 통풍이 없어요. 통풍이 안 돼서. 근데 만성 질병 1위입니다. 직장인들에게. 네. 그래서 뭐 우리도 또 다 같이 걸릴 수 있는 만성 피로.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난히 바카스가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바카스 광고도 딱 그런 거였는데 네, 맞아요. 네. 네, 이 모든 게 거의 이규찬 기자한테는 해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 관련한 히든차트에서 우리 빅머니 3인방의 건강 적신호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럼 빅데이터 토크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접목을 시켜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